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직도 이슬람말이 전 유럽을 휘몰아치며 가는 곳마다 도시들을 점령하고 군대를 쳐부셨다. 이슬람말의 섬광 같은 공격은 보르도에 이어 푸아테를 함락시켰고 프랑크 왕국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도시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찰스 마텔은 투르에서 최후의 격전을 위하여 사기가 꺾인 프랑크족 군사를 모았다. 빠르고 건장한 이슬람 말들이 비엔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마텔의 기사와 건병들은 철갑옷을 입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슬람보다 앞서 투르에 도착하려고 애를 썼다. 까마귀만이 전쟁이 빨리 시작되길 기다리며 공중을 선회하고 있었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이 전투가 이슬람 침략의 절정이자 기독교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염려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프랑크족 군사의 핵심은 기사였지만 찰스 마텔은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았고 무기와 갑옷의 무게 때문에 움직임이 둔한 기병들이 이슬람 급습대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텔은 기사들을 말에서 내려 프랑크족 건병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슬람은 언제나 질풍 같은 공격으로 상대를 공략했지만 프랑크족의 방어 전략에 대항할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슬람 궁사의 화살은 프랑크족의 중형 갑옷에 무기력하게 튕겨 나왔고 이슬람의 중기병은 인간 사슬을 뚫을 수 없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이슬람 군대는 패했고 피레네 산맥과 스페인 보호 지역으로 달아났다. 결국 찰스 마텔의 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성장했고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시조가 되었다.